월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만에 말레이시아로 시선을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힙합의 빅보스이자 프레지던트라고 불리는 큰형님이 계시죠. 바로 조 플리저의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제목을 버리안이라고 되어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피처링에 가드라는 아티스트가 여기 참여했는데 이분은 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너무 끝내줍니다. 이거 가사를 해석을 또 해봤죠. 해보니까 말레이어 혹은 뭐 인도네시아어 같은 이제 랩 가사를 구글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뭔가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분위기는 알 것 같아요. 약간 조 플리저 형님이 링로스가 생각날 것 같은 가사를 쓰신 것 같다. 링로스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저 링로스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리조트 힙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링로스가 휴양지에 가면 휴양지나 뭐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캐릭터 자체를 마피아의 보스처럼 보이게 하고 뭔가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존재로 포장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이지가 일반 뭐 갱스터 래퍼들의 어떤 그런 바이런스하고 거친 막 와일드한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마피아의 보스로 생각하고 마피오소 랩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막 그래서 제이지는 수트도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조 플리저 방식의 마피오소 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급스럽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곡 자체가 뭔가 품격과 고급스러움이 공존하는 곡이다. 어떻게 보면 조 플리저라는 제가 생각하는 이 빅보스로 불리는 래퍼의 위치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Sea of Flow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예,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플리저의 Burian featuring Guard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수트 입고 나오시잖아요. 마피아의 보스 같은 느낌으로. 드럼 소스가 되게 리얼 드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바이브도 그래서 그런지 재즈 같아. 이 형님 목소리 때문인지 어제야 좀 러하고 도파한 느낌의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링로스 같은 무드네요. 오, 영떡 같은 약간 뭐 YNW 멜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첫 소절부터 들더라고. 가성 딱 오토튠이지만 가성 딱 넘어갈 때 느낌도 너무 좋았어. 소울 뮤직 같아 이거. 되게 진지하면서도 은근히 여유롭고 도파한 벌스를 뱉으시는 것 같아요. 영상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데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딱 나는 것 같아. 느와르 영화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형님들의 올드스쿨 플로우를 오랜만에 들어. 사실 가사를 보니까 막 뭐 파리도 갔다가 몽골도 갔다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막 느끼는 감정들을 막 얘기하시더라고.
오. 오. 아, 이분 목소리 뭐지? 진짜 나 이 곡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소울풀하죠. 미쳤어. 이 곡을 그냥 누아르 영화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막 차오 같은 곡을 들려주시면서 되게 좀 빡센 트랙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소울 그 자체야. 솔직히 제가 아까 재즈도 얘기했잖아요. 재즈랑 소울이 들어있어 이 곡에는. 마치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냐면 조직의 보스와 부하들 같아요. 마피아로 치면.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이거 뮤직비디오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특별한 연출이 딱히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무드가 있어. 이런 뮤비 보니까 예전 제이지 생각도 많이 나고 최근이면 뭐 링로스 생각이 가장 많이 나죠.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고 그런 바이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있다. 그리고 저 플레이저 형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레이시아 힙합의 어떤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그렇잖아요. CEO 플로우를 뱉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프레지던트 버스로서의 어떤 품격 이런 게 느껴지는 이제 좀 성공하고 큰 영향력을 가진 래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런 위치들 때문에 이 트랙이 좀 더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형님의 목소리가 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기본적인 톤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더하고 와일드한 곡 이런 곡들 어두운 곡들은 저는 진짜 이 형의 래핑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곡은 그냥 이 형한테 찰떡인 것 같고 그냥 이 곡 자체가 소울 앤 재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